안녕하세요, 건이야 말로 구독자 여러분, 건이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한국어로 말하는 마리나가 부재한 첫 영상이 될 거고요. 그 이유는 학기가 끝나서 방학이고 마리나는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해서 자기 가족들 보러 러시아로 갔어요. 일단 한국어로 찍는 이유는 말이나 모르게 솔직히 제 주도하에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고자 함이고요. 그래서 이 영상에서 말이나가 눈치챌 수 있는 혹은 번역기를 돌릴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을 앞글자 뒷글자 바꿔가지고 네, 그렇게 말을 할게요. 이번에 말이나가 업졸을 했어요. 업졸. 네, 저랑 같이 입학했는데 마리나 먼저 졸업했어요. 저는 아직 한 학기 남았고, 더군다나 마리나는 디플로마를 두 개를 땄어요. 더블 디그리라고 학교 두 개를 같이 다닌 건데, 한 개는 온라인으로 한 개는 저랑 같이 다녔는데, 근데도 저보다 빨리 졸업을 했네요. 마리나가 처음에 17살에 입학을 했죠. 러시아는 다르더라고요. 17살에 대학교를 입학했고 지금 21인데 더블 디그리. 네, 대단한 친구죠. 어쨌든 본론으로 들어가서 졸업을 했는데, 여기 핀란드는 네, 졸업식이 장학에 있는 게 아니고 학점을 다 이수하고 그리고 논문 발표를 하면 이제 개인적으로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축하를 따로 못 해줬어요. 뭐 집에 가서 하고 있겠지만은, 뭐 저희 커플이 기념일을 챙기고 뭐 그런 커플은 아닌데, 그래도 이건 다르잖아요. 생일이랑 뭐 졸업식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있는 거니까 챙겨주고 싶었는데, 아 그리고 이번 3월 1일이 마리나 생일이었거든요. 근데 선물을 제가 온라인으로 뭐를 사고 싶은 게 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배송이 두 번이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선물 안 받겠다 그래가지고 선물을 못 줬어요, 또 생일도. 네, 그래서 요즘 마음을 전할 기회가 좀 없었고, 뭐 26일이 5월인가 뭐 저희 맨날 만난 일이라 가지고 내일이네요. 내일이 3주년인가? 그것도 겸사겸사 같이 해야 되겠네. 어쨌든 이제 업졸 물선을 좀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물선을 여러 번 했었는데, 뭐 이태리 장인이 한담 한 그 지갑도 한 적 있었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근데 안 쓰더라고요. 그 지갑을 어디 놔두고 여기 핀란드에서 산 요 조그만한 동전 지갑 들고 다니고, 목걸이도 저 얼마 전에 분질러 먹었고 해서, 졸업 선물이 뭐가 좋을지 좀 추천 부탁드리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지금 한 가지는 마리나가 미신을 많이 믿어요. 신발은 뭐 도망가서 안 된다, 반지는 결혼하기 전엔 안 된다, 시계도 또 뭐 안 좋은 의미가 있다, 그래서 뭐 가방 이런 거 비싼 것만 꼭 예외더라고요. 근데 저 가방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가방을 뭐 이런 백이 아니고 그냥 가방 말 그대로 선물을 좀 추천 부탁드리고, 중요한 네, 한도. 제가 이번에 한도 금액은 70유로, 37, 21, 93,000원 정도. 네, 93,000원 정도. 그리고 여기가 큰 도시가 아니고 이 외곽이거든요. 저 이 북쪽에 있어가지고 뭐 쇼핑몰도 없고 배송도 오래 걸리고. 네, 그래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없어요, 별로. 제한이 많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려고 하고, 그 여성분들이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시면, 혹은 또 남성분들도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지 졸업 선물로, 혹은 남성분이면 어떤 선물을 해줬는데 반응이 좋았다 뭐 이런 거. 이제 제 한도에 맞춰서 93,000원. 10만 원 정도까지. 네. 이제 많은 댓글이 필요한 것보다 한두 개의 댓글, 실현 가능한 뭐 의미 있을 만한 그런 선물 추천 필요합니다. 이야기 듣고 참 가지가지한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저도 인정인데, 만약에 저희 구독자라고 하시면 이제 마리나 얼굴에 미소 한번 짓게 해준다 뭐 그런 영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댓글에 선물 뭐 물선 뭐 업졸 이런 댓글은 자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스폰을 하면 안 되니까요. 스포일러 있으시면 네, 바로 없는 걸로 할게요. 네. 댓글도 그 앞글자 뒷글자 바꾸는 거 아시죠? 업졸, 물선, 목걸이면 이걸목, 핸들이면 들캔 뭐 이런 식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리나가 집에 간 지 나흘 됐고요. 제가 찍어둔 영상 편집해서 올린 건데, 이번 이거 두 개 더 남았고, 그거 올리고 마리나가 네,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조심히. 감사합니다.